최근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죠.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대상이 될까요? 서울을 살펴봤더니 전체 아파트 4채 중 한 채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권의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이곳 노원과 도봉 아파트의 60%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때 지은 거라 재건축 이슈는 지금 다 여기까지는 거의 예비 안전진단까지는 많이 통과가 됐고 정밀 안전진단 통과된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단지는 21%인 262만 가구. 서울은 50만 가구로 4채 중 한 채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된 지 26년에서 30년 된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 가구나 돼 정부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5년 이내 전국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조용합니다. 발표되긴 맞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상황이고 일단은 대출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따라오는 수요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조금 조용한 것 같긴 하고요.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의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축비가 많이 오른 데다가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의 기대 수준만큼 낮아질지 여부가 향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안전진단 면제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